무슨 경기가 나와요? 경정 등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 경정 등기 그러면 이번 달 곳에 꼭 확인하고 가야 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서 나와요. 일부 안치적 사유 이렇게서 나와요. 자, 경정 등기는 하나 더 알아야 돼. 경정 등기 하나 그 일부 원시적 사유.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아놓을 거는 동일성. 이걸 외워야 돼. 동일성. 자, 경정 등기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일부의 원시적 사유. 요 동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논점이 거기 맨 밑에 5번을 봐봐요. 5번에다 줄을 딱 하나요. 359페이지. 자, 경정 전후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을 것.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잡을 거는, 자, 361페이지로 가봐요. 자, 361페이지 가니까 거기 가로 4번에 가봐요. 맨 밑에. 자, 직권 경정 등기. 제목에다 줄 한번 그어놔봐요. 직권 경정 등기. 자, 직권 경정 등기에서 직권 동그라미 써놔봐요. 직권 그럼 누가 생각나요? 등기관. 자,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이해관계인이죠. 근데 직권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등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라는 거야. 자, 직권으로 경정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꼭 잡아두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 넘기기 전에 시험장 가기 전에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성? 동일성.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제3절 무슨 등기가 있죠? 말소 등기. 이미 다 우리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자, 말소 등기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아, 좋아요. 권리. 하나 한탕 한 겁니다. 근데 모학원에 뭐, 모학원에. 자, 모학원에 뭐예요? 여기 팔뚝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딱 보여요. 뭘로 써놨을까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한자로 딱 써놨어요. 진인사 대천명. 그게 뭐예요?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명만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말 쓰던 게 권리야 사실이야. 그래 사실 그랬다가 저한테 눈총을 얼마나 맞았던지 막 이래요. 눈총을 맞아서. 그러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권리라는 걸 알아야지, 권리. 자,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은 권리. 그럼 권리가 더 많네요. 그럼 말소등기로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지문이든 어쨌든. 요거는 별표 5개까지는 아니고요. 1개까지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말소등기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계속 뭐예요? 텃밭을 잇 거예요. 권리 툭 때리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이해관계인이 나오는 거야. 이해관계인. 권리라는 측면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해관계인 문제가 나오겠죠. 다음 중 이해관계인이 기냐 아니냐는 또 생각을 해야 돼. 기분이 더러우면 이해관계인, 기분이 좋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죠.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자기가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인데 딱두 개만 따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놨어. 시간 5개 지문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따지는 문제, 이해관계인은 기분이 더러워야 이해관계인이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저당권이 있어. 1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2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1번이 말소될 때 2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어때? X죠.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 올라가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놨어.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서 저당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됐을 때, 자, 저당권 전세권이 말소되면 뭐예요? 저당권도 말소되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기분이 더러워져와 더럽죠. 이게 말소되면 이것도 말소되거든.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2.5점짜리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말소 등기 써놓고 뭐예요? 읽어봐요. 그래서 전부
여건은 전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건은 전부 불일치. 그러면 여건은 알고 가야 돼.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모르면 올림픽 정신, 즉 참가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소는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 이해관계, 범위는? 전부야. 전부는 독립에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러면 완전 머릿속에 박혀니 봅시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그럼 말소 등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네. 그럼 여기에서 당사자, 신청, 신청, 말소, 관공서, 촉탁, 촉탁, 말소, 등기관, 직권, 직권, 말소. 시험 문제는 직권 말소가 제일 많이 출제되겠네요.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직권 말소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거기 이번에 직권에 한 말소 별표가 3개짜리네. 직권 등기할 때 다 배웠거든. 그래서 직권에 한 말소 찾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을 게 메토 1호.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그걸 포인트를 탁탁 찾아놔가지고 책 안 읽어도 좋지만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기니까 366페이지로 가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소한 거지만 생각을 하고요 라고. 자, 봐봐요. 여기 무슨 등기가 있어요? 회복, 회복 동그라미. 회복, 회복 앞에 이렇게 해서 말소 이렇게 줄 서놓고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사소한 거지만. 자, 그러면 봐봐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요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이것도 별표가 하나짜리네. 권리적 측면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여건은 전부가 말소될 수도 있으니까 범위는 전부도 되고요. 일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적법 말소가 돼. 그래서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까지 이걸 자꾸 권력을 키우라고.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의 말소. 그러면 벌써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 회복 앞에 뭐가 붙어서? 말소. 그러면 신청으로 말소됐어. 회복 등기도 신청이겠죠. 직권이면 직권, 적탁이면 적탁일 거 아니야. 항상 그렇게 따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외울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여기 이제 우리 형님님들은 시험장 가져갈 거는 이거야. 이거 가지고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텃밭을 꾸려서 깨져봐야 되고 부딪혀보고 부딪혀보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깨져보죠. 자, 그러면 자발적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왜냐하면 부적법 말소 읽어봐요. 언제나거든. 자, 그러면 또 한번 깨져보죠.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죠. 전부는. 그러니까 요거는 주등기고 일부는 부기등기가 돼. 그럼 말세복 등기는 범위가 변수가 있어.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가야 돼.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가서 이제 깨져보면 안다라는 게. 깨져보면. 깨져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항상 사소한 거라도 봐봐요. 이렇게. 회복 등기가 뭘까? 그럼 앞에 말소가 붙었다. 그러면 저기 회복 등기가 되려면 저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권리적 측면이네. 혹시 전부가 말소될 수도 있고 일부가 말소될 수 있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안 된다. 왜? 자,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요. 어떤 사람이 사이코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했어요. 등기관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야. 자발적 말소 해놓고 다시 가서 등기할 때, 자, 말소 회복 등기 해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땅. 그러니까 자발적 말소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하고 이제 등기소하고 한판 붙었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에 들려면 반드시 뭐예요? 자발적이 아니라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됩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고. 그러면 자발적 말소 등기, 회복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이쪽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회상 어려운 질문이 이거예요. 봐봐요. 자,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원인으로 묻지 않는다. OX. 봐봐요. 또 생각을 못하는 거야. 봐봐요. 말소된 원인은 변수가 두 개가 있잖아. 적법과 부적법이 있잖아.
깨져 봐야 되는 거야. 깨져. 그럼 결론적으로 X, X. 어떻게 건져야 돼? 부정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은 급하니까 뭐 변수를 생각을 못 했던 거야. 변수. 그러니까 뭐 철형은 대형 문제일 때 철형은 잘 삐져요. 이제 삐졌다. 이제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이제 철형 삐지면 이래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학교론 선생 중에 뭐 제일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은 제가 강사 입장에서 보면 철형이 제일 잘해요. 근데 철형이 흠이 하나가 있어. 사기를 치더라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못해. 너무 착하니까 이거 나오니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뭡니까? 사기꾼들이 많은데 강사 중에서 너무 착하니까 강사 체질이 아니야. 실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삐지기를 잘해요. 삐지기도 잘하고 막 던져요 막 던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수를 생각해야 돼. 변수. 우리가 모든 학문은 변수 때문에 어려운 거야. 변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님들이 어려운 거야. 변수를 생각하지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많이 못 푼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 본인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제가 보라고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 마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지금 뭐 책에 설명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그 정도만 알면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별 지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쭉 넘기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서울 공영도 하고 대구 공영도 해보는 거야. 책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370페이지 제5절 뭐가 있다? 멸실 등기. 만약에 모의고사 보고 멸실 등기를 몰랐다. 그럼 빨리 찾아서 뭐예요? 오답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멸실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좋아요. 그 정도만 하면 절반 성공이야. 사실이야. 자, 점점 찍고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네. 전부. 그 다음에 플러스 멸실이 되는 거야. 자, 전부는 그러면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주등기가 되는 거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표제문은 몇 개월이다? 1개월이랑. 그러니까 사실적 측면이니까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고로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멸실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멸실 등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건 알아야 돼. 시험을 보기에서는 멸실, 그러면 멸실 등기가 뭐예요? 이거야. 개념이 전부 멸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멸실 등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탔으면 변경 등기잖아. 일부 후발적. 그러면 전부 불타서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 자리에다 노란 집을 하나 줬어. 그러면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애 달라. 달라.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러면 흰 집을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표제부는 이용이 안 되는 거야. 제3자가 있든 없든. 왜냐하면 인적 사항이잖아. 표제부는 인적 사항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안 비쳤어요. 멸실 등기.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조심할 게 뭐가 있느냐. 자, 2번을 잡아놔요. 2번. 자, 메뉴에 2번. 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하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라는 거.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1개월을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가로 열고 지체 없이. 그게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해줘야 돼.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는 지체 없이 해줘야 돼. 지체 없이.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면 되고요. 자, 제3절 무슨 등기가 나오죠? 제6절 보기 등기. 저도 이제 눈이 노안이 왔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오늘은 이제 보기 등기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 옆에 보기 등기 이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백에다 이렇게 밑에 옆에다 써놓고 보기 등기 원칙이야 얘야. 에이 그러면 A가 있으면 뭐가 있어? 원칙. 원칙이 뭐예요? 주등기. 그러면 이렇게 묶으니까 뭐예요?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류.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줄 알아야 돼.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류. 그러니까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류는 원칙 주등기, A가 무슨 등기, B가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주등기를 뭐라고 그래? 독립등기. 이제서 거꾸로 올라가네. 바로 신등기가 되네. 그러면 주등기는 무슨 등기? 주된 등기죠. B가 등기는 종된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보면 만약에 1번,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무슨 등기다? 주등기야. 다시 1로 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부기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읽어봐요. 또 A라고 한다. A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 부기등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부기등기는 그러면 아까 서류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인감증명 X라고 써놓으라고. 인감증명 X. 자, 세 번째. 자, 부기 가능해야 하나요? 부기등기 의한 부기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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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가능 가능하죠. 그럼 자기가 예를 하나 딱 들어서 뭐예요? 아까 했던 거. 자, 한매권은 각구의 무슨 등기? 각구의 부기등기. 그러면 한매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죠. 읽어봐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기등기 의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한매권 이전 등기는 즉 뭐예요? 부기등기. 이것도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이번에는 우리 일장에서는 부기등기 종류들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원론적인 걸 정확하게 따져놓으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기등기는 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인감증명 X. 읽어봐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이죠. 참 미쳤어요. 자, 그러면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한매권은 뭐 된다? 양도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는 그러면 원칙이에요. 에왜 그러니까 요거는 별표 다섯 개야. 이번에 모의고사 부기등기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부기등기는 뭘 출제되는 거야. 부기등기는. 자,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러면 저당권 앞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그때 저당권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안 나오면 이건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5월 1일날 모의고사 볼때 분명히 부기등기는 나올 거 라고 예측이 되고요. 자, 이어 나올 거고 보통 뭐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저축을 해요. 이제 저축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윤곽을 잡아놨으니까 부기등기 여기가 있구나. 틀렸으면 오답 정리 한번 딱 하고 그러면 오답 정리하면 자 37.5 맞은 사람이 오답 정리하면 그 다음번에 57.5로 올라가고요. 한 번 더 하면 60점으로 올라준다고. 맨날 기분이 나쁘다고 찢어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뭐 밟아버리고 던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맨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여기가 있었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373페이지 7절. 아, 여기 있었네. 가등기가 강론 파트에 별표가 몇 개? 별표가 몇 개? 다섯 개는 너무 아까 100개야. 100개. 사실 따지고 하면 이거는 10점짜리거든. 10점짜리 민법하고 등기법에 따진다면 그러면 거기 373페이지 무슨 등기가 있어? 가등기가 있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법안 1장에서 다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이렇게 써야 돼. 가등기, 그 제목 옆에, 가등기 옆에다 이렇게 나와야 돼. 가등기,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것만 자꾸 해놔요. 가등기는 순위 버전. 가등기는 처분이 가능하다. 처분 O. 가등기 되는 처분이 가능하고, 자,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이라고 좀 잡아요.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럼 요거는 이제 기둥만 세워놨으니까 살을 여기에다가 뭘 붙여요? 가지를 좀 펼치라고.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여기에요. 예약.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가등기는 장차 발생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꾸 논리를 자꾸 전개하라고요. 그러면 요것만이라도 요놈은 제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가등기는 조건 반사로 예약.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처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야? 장차 발생. 가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걸리죠, 걸리.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 있기로 간다. 어때? 엑스. 가등기는 뭐 갖고 얼고. 매 변수가 또 떨어지네.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간다. 등기소. 등기소에 뭐예요? 신청. 둘이 가면 단독 공동.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그럼 자기가 뭐 가등기를 가지고 요거 가등기 요거만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기한.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뜻이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걸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가등기 기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처분을 하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각하 처분이 되는 거야. 메토, 이어. 이어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잡을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뭐예요? 우리가 암기해놓은 거. 전원 보상 자가용. 자가용이 뭐예요? 가등기는 자기 것만 된다고 그랬잖아. 일부는 안 되고. 자전포넘버의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써먹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냐고. 이제 우리가 숙제했으면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 해놓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가등기가 나오면 조건 반사로 이것까지는 나와야 돼. 다음번에 가등기 그러면 나왔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거래를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여기. 예약. 가등기는 걸리죠.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시골에서 신청.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를 넘겨보냐면 377페이지로 가봐요. 자, 거기 377페이지 4번을 봐봐요. 자, 가등기. 가등기 주로 한번 꺼놔봐요. 가등기. 자, 377페이지 4번, 4번, 네모 4번, 가등기 따로 줄잖아요. 다 걷지 말고. 가등기 따로. 가등기 밑에다가 뭐예요? 가등기가, 가등기를 그 밑에다 예약이라고 써요. 자, 기한은 거기에다 따로 줄잖아요. 기한. 기한, 가등기 기한, 기한을 따로 줄쳐놓으라고. 거기 뒤에 있잖아. 가등기 의한. 의한이나 기한이나 같은 말이거든. 에, 기한, 가등기 의한. 줄쳐놨어요? 그걸 가지고라는 뜻이잖아.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라고 써요. 가등기를 가지고. 자, 본등기. 본등기 밑에다서 완결권이라고 써요. 그게 바로 완결권. 그럼 무슨 완결권이야? 예약 완결권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지나가면 그게 바로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야.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야? 가로 열고 형성권이라고 써요.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그러면 형성권을 행사하려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직권은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남의 거는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탄생해? 자가용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의미를 그렇게 이제 따져보고요. 그러면 378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374페이지, 378페이지 4번 본등기 후 조치. 요게 이제 올해 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연습을 해놓자고요. 본등기 후 조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해가봐요. 개미, 개미 3등 뭐라면? 죽는다야, 죽는다. 그쵸? 죽는다. 머리, 몸통, 다리 그러지 말고 뭐예요? 죽는다. 그쵸?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4번에 개미를 끌어오느냐? 개미는 뭐예요? 원래 3등번 하면 머리, 몸통, 다리야. 결론은 죽는다야, 죽는다. 그쵸? 그러면 거기, 그러면 A 옆에다 본등계의 조치, 좌측에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려봐요. 자, A가 B한테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요. A가 B한테 가등기를 걸어놨어. 가등기. 이렇게 해서 자 C하고 D하고 이렇게 해서 자 B가 본등기 이렇게 그림만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B.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출발해보죠. 개미, 3등 뭐라면? 죽는다. 그러면 우리 가등기도
본전기를 하면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단계별로 구분해 봅시다. 여기에다 이렇게 살펴놔요. 이게 전이라는 거네, 전. 요 한 부분이네. 한 부분. 자, 이번에는 요거죠, 요거. 요거 이제 구분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3등, 이제 2등분 했네요. 요거는 가등기 상이라는 소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이 남아있네. 요 부분이네. 그래서 가등기는 사고방식이 세 개로 정리가 돼야 돼. 요렇게 정리가 돼야 돼. 정리. 자, 그러면 요 부분이네요. 그러면 요거 한번 따져볼까요? 가등기 전이야, 후야? 가등기, 뭐야? 전에. 전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죽일 수는 없네요. 그러면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네. 자,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거네.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요 중간 저번에 등기는 양립이 가능하네. 양립이 가능하면 살려야죠. 그래서 존속이 돼야 되네.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 양립 불가능. 무슨 말소? 지금 말소가 돼. 아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고요. 지금 말소 대상이네. 대상. 그러면 가등기는 죽여놓고 통지. 사전 통지야, 사후 통지야. 사후 통지가 되는 거야. 사후 통지. 사후 통지. 사후 통지. 그러면 자기가 뭐 가등기 중간 처분에 등기야.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읽어봐요. 전에 이루어진 것은, 전에 이루어진 것은 살아남네. 상에 나온 것은 살아남네.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양립 불가능하면 살아남네. 양립 가능하면,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야 돼. 무슨 말소? 지금 말소 대상이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오래오래 남도록 쓸도록 개미는 3등분 하면 뭐에 죽는다. 그러면 3등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몸통, 다리. 그럼 가등기도 3등분이 돼야 돼. 읽어봐요. 전에, 상에. 중간 저번에 등기. 항상 사고는 그렇게 전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샘플로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쓰시고 이제 샘플로 한번 잡아보죠. 여기 봐봐요. 자, 소유권이야. 여기 소유권이야. 자, 소유권,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여. 무슨 말서? 지금 말서야. 자, 소유권하고 여기 전세권이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살아서 살려놓는 거야.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어떤지 봅시다. 저당권은 여기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저당권하고 저당권도. 양립할 수 있죠. 저당권은 죽이는 게 없어. 저당권은 다 살아남아.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 가서 봐봐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로 4번에 가봐요. 저당권. 저당권 나오면 땡 잡은 거야. 오른쪽 맨 밑에 가로 4번. 자, 저당권 동그라미 쳐놔요. 저당권. 오른쪽 맨 밑에 저당권. 저당권만 나오면 땡 잡은 거야. 끝에 가서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저당권은 앞뒤가 나오든 다 살아남아. 그래서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저당 그건 어떻든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이제 그림 밑에다가 이런 걸 하나 그려봐요. 하나 써봐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잡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딱 그려봐요. 자, 박스를 그려봐요. 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익권이냐, 본등기 의무자. 자, 가등기는 그러면 항상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익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 의무자를 타진해 봅시다. 자, 소유권일 때하고 소유권 이익권일 때하고 본등기 의무자를 따져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이제는 A가 B한테, B라는 사람이 A집, A집 소유권에다가 가등기를 걸어서, 자,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C한테 처분을 해서 소유권을 처분해서, 자, 본등기를 생각합니다. 가등기도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올라가요. 소유권이네. 읽어봐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없어. A한테 신청하는 거야. A가 누군데? 이름이 가등기 당시 의무자거든. 그러니까 소유권일 때는 변동이 없어. 본등기 의무자는 소유권이라면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요 관계 왜 이걸 그러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다시 예를 들어봐요. 자, B가 A집 전세권에다 가등기 해놔서 소유권자는 입니다. 전세권에다 가등기 해서 그러면 A가 처분
처분을 했어. A가 처분한 소유권은 처분이었죠.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건이었어? 전세권이었잖아. 그럼 올라가죠. 자, 전세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B는 A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C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 A가 누군데? 가등기 당시 의무자. 또 C는 제3취득자가 되는 제3취득자. 그러니까 가등기 문제는 소유권일 때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가등기는 소유권일 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일 때가 본등기 의무자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래서 아까 개미를 알아야 이걸 좀 설명을 드리러 간 거든. 그러면 여기 다음 단계는 그럼 봐봐요. 소유권일 때 본등기 의무자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 이해 권리는 제3취득자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민법에서는 사례를 문제 나올 때 소유권에다가 가등기를 쳤는지 전세권에다 가등기를 쳤는지 그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국어 실력. 자,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웠어요. 자,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다. OX. X. 누가 있다? 제3취득자가 있잖아. X죠. 그러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다. 맞네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가 되죠. 근데 거꾸로 하면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다. 어때? X. 누가 있다? 제3취득자.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무슨 실력이 없는 거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등기와 관련된, 그러면 가등기는 이제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혼자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뭐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읽으면 혼자 가서 읽을 수도 있고, 모르면 못 읽으니까 거기까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안 읽어볼래요. 읽지 마. 그러면 그것만 잡아놓으면 돼. 올해 문제는 거기 4번에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본등기의 조치. 여기에서 설명해. 믿는 사람은 합격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92페이지로 가봐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나왔네. 이 신청이 여기 숨어 있었네. 이 신청이. 선생님,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되어서 뒤에 읽어보지도 않아요. 자, 392페이지. 무슨 신청이 있어? 이 신청. 그럼 이 신청은 거기 이 신청 밑에다 삿대질이라고 써요. 이 신청은 삿대질. 근데 올해는 요맘때 삿대질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네. 올해는 출제 예상이 되니까 올해는 그 밑에 여백에다가 딱 6개를 딱 써서 자기가 부팅을 해야 돼. 부팅. 올해는 미리 쳐주네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주체라고 써요. 주체. 그 다음 두 번째 객체라고 써요. 자, 세 번째는 자 기준이라고 써요. 기준. 네 번째 제기 기간이라고 써요. 제기 기간. 다섯 번째 효력이라고 써요. 효력. 자, 여섯 번째 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이의신청서. 자, 그러면 이 신청은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든 없든 이 신청은 6개가 숙지가 안 되면 이 신청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이 신청은 이제 이 6개를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야 돼. 자, 이 신청은 아까 무슨 질이라고 그래서? 사태질.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한테, 아무 행인한테 사태질 해봐요. 맞아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체는 직접 이해관계라고 대만 할 수 있어. 간접 이해관계는 아니야. 직접 이해관계. 삿대질을 생각하면 나와요. 삿대질.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얌마 네 말이 틀려. 네 말이 오라. 이렇게 싸우지. 얌마 네가 부적법이야. 너 적법이야. 이렇게 안 싸워. 그렇죠? 그러면 이 신청의 객체는 뭐냐? 옳고 그런 거. 당하고 부당. 옳느냐 그러냐. 이거야. 이 신청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소송의 전 단계로서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신청은 이 신청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어때? X야. 이 신청이 이제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법원으로 가는 거야. 이 신청은 소송의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의 신청의 기준은 뭐냐? 이의 신청은 야마 네가 잘못했다. 똑바로 처벌해 마. 똑바로.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처분실을 기준으로 하는 거네. 네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새로운 사실이 증명했어요. 신증거야. 신사실 신증거에 대해서는 처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신사실 신사실 신증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뭐한 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처분한 거에 대해서. 자, 이의 신청은 무슨 질이라고 그랬어? 사퇴질. 그러니까 1년 지나도 사퇴질 할 수 있고 2년 지나도 사퇴질 할 수 있어. 그러면 제기가는 제한이 없어. 상결의 제한이 있다. 이러면 틀려요. 제한이 없어. 효력은 사퇴질 해봐. 그러면 소송이 멈춰? 안 멈추죠. 그래서 효력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그래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원칙. 그러면 청각을 해봐요. 처분은 누가 있어? 등기관이 했잖아. 등기관이 하는데 이의 신청을 등기관한테 한번 해봐. 그게 제대로 되겠어?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제기하느냐? 관할지방법원에다 제기해요. 관할지방법원에다 제기하고 이의 신청서는 누구예요? 야, 이런 사실을 내가 관할지방법원에 하니까 이의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기해? 등기관한테. 등기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해? 관할지방법원. 이의 신청서는 어디? 당의 등기소. 그러면 이걸 여섯 개를 모른다면 이의 신청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 이의 신청의 주체. 무슨 관계인? 직접 이해관계인. 자, 객체는 뭐예요? 당부당. 기준은 처분시. 제기관은 제한이 없다. 효력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원칙. 자, 이 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은 당의 등기소. 이게 이제 여섯 개가 돼야 하나 한두 개 지문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그 살을 좀 붙여나가지. 그래서 그래야 이제 이 신청에 완벽한 문제를 해결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해오면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가는 거야. 이 신청 여섯 개는 기본적으로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였어요. 종강이 종강.